왕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네. 드디어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수많은 수모를 겪고 코로나로 힘들었고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카푸어 왕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왕이 된 적은 없고 남들만 추켜 세우고 네. 드디어 과장님 덕택에 제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 오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카푸어의 왕! 제가 오늘 여기로 오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태껏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숨기고 다 숨겨왔잖아요. 조용히 진행했죠. 진행했죠. 그 크기에. 크기에 진행한 요 출곡이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입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네. 빨리 가자. EQC? EQC예요? 아니죠. 가시죠. 예. 바로 이 차량입니다. 왔다, 왔어. 자, 드디어 제가 비밀리에 진행해왔던 S400D를 출고하게 됐습니다. 진짜 좀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S를 꼭 사고 말겠다. S 사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 내가 이거 사서 왕이 되겠다. 배달도 하고 뭐도 하면서 난 S를 위해 뛴다. 수많은 얘기를 많이 했죠. 다 보셨죠? 네, 네, 다 봤죠. 에이. 아, 제가 이걸 또 사기 위해서 우리 임 과장님이 또 엄청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죠? 최근에 진행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쵸? 아. 아니, 막 댓글에서 막 맞추는 거야. 아니, 제발 그 와이프 GV80 사주고 그 지는 S 사는 거 아니냐. 진짜 막 식은땀이 났잖아요. 막, 오이, 뭐야? 이 큰 그림 벌써 유출됐나? 이 큰 그림을 벌써 안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큰 그림 맞습니다.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죠. 진짜 심장이 너무 떨립니다. 목 끊으세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바라바라바. 이 키를 손에 얻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 마이 갓. 한번 열어보시죠. 아, 이 부드러운 뭐야? 잠깐만, 이거 브라운 시트잖아. 이게 지금 저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브라운 시트.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것도. 우와. 아, 저희가 어떻게 한번 봐봐요. 베이지 시트도 제가 네. 리뷰했었고 네. 블랙 시트도 리뷰했었잖아요. 네. 네, 브라운 시트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와, 브라운 시트 진짜 예쁘다. 진짜로 제 생각에는 블랙에는 브라운이 맞지 않나. 벤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브라운. 자, 대박이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나파가 중인 거죠? 네. 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의 이제 구독자가 이제 7만이 다 돼가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S 삽니다, 삽니다 말만 하고 그냥 허풍쟁인가? 갯벌은 허풍쟁이 알고 있잖아요. 허풍쟁인가? 아닌가 막 그런 고뇌도 많이 하고 강력하게 질러줘야 사람들이 역시 쟤는 왕이구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쵸?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도 많이 물어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S를 타기까지의 거쳐온 차량들 한번 뒤에다가 이제 막 붙여놓잖아요. 자기가 이제 겪어왔던 차들. 아, 그쵸, 그쵸.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K5로 먼저 시작을 했죠. 아. K5 가스차였어요. 네.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첫 외제차 528i를 사게 됩니다. 오, 528i. 네, 또 4륜이어서요. 그건 M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공장 가서 대만산으로 한번 이렇게 범퍼 돌리고 열심히 탑니다. 에다가 포스카에 네. 빠져서 F타입을 사게 돼요. 맞나요? 진정한 카푸어의 시작이었죠. 아, F타입. 진짜 그때 원룸 살면서. 2인승 너무 힘들어. 갑자기 제가 SQ5를 타게 돼, 아우디. SQ5. 네. Q5는 싫다. S는 네. 붙어야 된다. 네. 계속 카푸어에. 저 원래 F타입 타면서도 다음엔 경차 산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올라서 SQ5를 타게 돼요. 그때 우리 과장님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쵸. 네. 제가 BMW에 근무하고 네. 있을 때. 그때 네. 제가 이제 또 7시리즈를 사게 돼요. 네, 네. 7시리즈를 또 열심히 타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걸 팔고 이제 제네시스를 사게 됐죠. G80. 아, 네. 제네시스. 네. 네. G80을 타다가 이제 와이프 티볼리를 사줬다가 와이프 거를 요 시리즈로 또 바꿔줬죠. 그렇죠.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꾸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가 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끝판왕으로 와버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차가 진짜 그냥 대충 한번 사볼까? 신형이니까 사볼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게 뭐였죠? 인생이 걸린 거죠. 네, 인생 모든 게 걸린 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차의 출고기는 정말 남달라요. 아, 진짜로 멀리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죠? 앞으로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이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제 비닐 한번 뜯어볼까요? 네네네. 잠깐. 네. 아, 그래도 S클래스인데 저한테 비닐을 뜯는 영광을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님.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네. 운전석 비닐을 하사할게요. 운전석 비닐. 자, 가져가세요. 네. 열정적으로, 그렇죠, 저것들. 네, 일단 비닐 뜯었고요. 요것도 제가 한번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저것까지요? 요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네. 아, 그래요? 저거 뜯는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오케이, 네. 가지세요. 요, 네. 아. 버리면 안 돼요? 네. 이건 아시죠? 운전석 비닐이에요. 운전석 비닐이 비닐이요? 아니고 운전석 비닐. 딴 데 운전석 비닐이요. 알겠습니다. 요거. 요거 드립니다, 제가. 네. 얼마 되나요? 아, 그것까지. 이거. 이런 소중한 거를 오케이 거기까지 아, 잘 보관하겠습니다. 예 네, 잊어버리지 네. 마세요. 네네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자 이제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조용해. 디젤인데 부드럽네요. 불빛 봐. 이 불빛 봐봐요. 와. 헤이 벤츠. 앰비언트 라이트 보라색으로 바꿔줘. 오. 헤이 벤츠. 이번에는 와이프 바꿔줘. 와이프 바꿔줘.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이제 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와. 우리 저번 영상 이후로 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죄송합니다. 이건 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게 터치와 햅틱의 조합? 약간 터치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터치만 해도 다 되더라고요. 움직이죠? 네네. 오,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요. 아, 시트가 진짜 편하다. 네. 이쪽 부분이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네네. 헤드라이트 조절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아, 이쪽으로 해서? 네. 근데 이 핸들을 진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버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단순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이쪽은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버튼. 네. 이쪽은 중앙 디스플레이. 12.3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아하. 컨트롤하는 부분. 네. 그래서 이쪽 화면, 이쪽 화면. 그리고 이 밑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율 주행을 모아놓은 거고요. 예. 이쪽은 멀티미디어 기능. 네. 네. 전화기나 멀티미디어, 볼륨, 그리고 뭐 안녕 벤츠 뭐 이런 것들. 즐겨찾기 버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4분할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다시방. 여기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이쪽에, 이쪽에 다시방이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오. 네. 아, 보라 색깔 이쁘다. 죽인다. 그리고 여기 그때 안 해봤는데, 이걸 이렇게 터치로 하면 열리더라고? 네. 터치하면은, 와우. 대박. 이야. 이렇게 땡기는 제스처.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와. 손가락 이제 제스처 하면 되는구나. 네네네. 오 마이 갓. 이거? 네, 그거예요. 뒷좌석을. 이거 한 이건으로 그러니까 뒷좌석도 열리는구나. 네네네. 아. 역시 제가 벤츠 초보라서 네. 왕이긴 하지만 여러분 무슨 왕인지 알죠? 카풍의 왕이죠 이제 네. 이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킬 사람은 없겠죠? 다음에 네. 2억 넘는 차를 사지 않느냐? 여러분 베이지 아니면 브라운이 질리네요 진짜. 어머 제가 한번 타볼게요. 어머 너무 좋은데요 진짜?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죠? 인생 어떻게 살아가죠?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잘 살아가셔야 되는데 네 사실 돌려 말하면은 왕이 아니라 노예잖아요 이제. 왕관은 썼지만 노예 생활은 노예 아니에요? 어머 너무 좋다. 오늘 하루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요. 차에서 주무셔도 되죠. 뒷좌석이 그냥 시승할 때 타는 거라 이렇게 출고를 딱 받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타는 거는 정말 기분이 아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벤츠를 소유하시는 거죠? 와 참 도시락 뒷좌석을 배려. 시승할 때도 봤지만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쪽 부분도 다 진짜 나파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요. 400D라서 의자, 눕는 거 이런 거 기본으로 다 되고 이런 거 좋아. 이야. 그리고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 다 되고 그리고 두 번 하면은 컵홀더 여기 딱 나와 있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S클래스는 저희 네. 선블라인드가 있잖아요. 네. 그 윈도우 부분이 있는데 네. 윈도우 부분이 한번 작동해 시켜보시죠. 이렇게? 네네. 벤츠 진짜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저. 진짜 처음 타봐요. 진짜 처음이죠 벤츠는. 네. 네. A, B, C, D, E도 아니고 처음부터 S로. 와 이게 남자 아닙니까? 재벌은 허풍쟁이야. 너무 이쁘다. 우리 아들한테 좀 미안하다. 순간 아들 대하듯이 했어요. 과장님 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빨리 타고 싶습니다. 아니요 가시면 안 되죠. 네 왜요? 출고 선물. 네. 선물. 다 보셔야죠. 아직 열지 마요. 엄마 이거를 열었어요.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일단 사과박스 기본 들어가야지. 사과박스랑 네. 금괴. 금괴.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단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야? 보스턴백입니다.
네. 이거 빈백으로 주신 거예요? 네. 이 안에 그 여기에 다. 제가 그 조금 있다가 은행 가서 같이 네. 은행 한번 가시죠. 대박. 오. 아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뭐죠? 골프백이죠. 네. 와 이쁘다. 와 아니, 색깔 진짜 고급스럽다. 이게 우와. 단순히 벤츠 로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테일러메이드입니다. 아 네. 테일러메이드 있구나. 네. 우산 뭐 이런 거는 얼마 안 하는 거니까. 액세서리들. 네 필요한 것들. 네. 아 네네. 아기자기하게 담아봤습니다. 트렁크도 넓고 좋다. 이제는 골프백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던져서 들어가죠. 던져볼까요? 네. 아 쓰레기는 제가 좀 건? 어 잠깐만요.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어 조금 아픈데요? 네 마사지 좀 돼요? 이런 고급차에 마사지 기능 있어야죠. 아 네네. 어 시원해. 일단 이 휠이 솔직히 좀 안 이쁘잖아요. 막 엄청 네. 이쁘진 않지만 마차 휠이 이쁘잖아요. 네네. 카라큘라 그분 보면은 S를 사서 그걸로 바꿨더라고요. 그 마이바흐로 아예.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AMG 휠로 바꿔버리고 네. 강력하게 네. 콘텐츠를 아예 그냥 강력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 아. 쇼바디인데 AMG. 실제 그 S63 나면 여기 완전히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뻥 네네. 뚫려가지고 네네. 바꿔버리는 거죠. 뚫어버리신다고요? 네. 이거 100이고 따발로 바꾸고 따발 그거 알죠? 그 아, 63. 네 발. 어, 네 발. 네 발. 사각으로 된 거. 아. 그리고 이거 엠블럼 63. 네. S? 63S? 엠블럼은 기본이죠. 네. 바꾸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쇼바디 63. 그리고 디젤 소리가 달달달 나. 이거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S400D를 받으시고, 네. S 뭐 580. 아, 580. 네. 요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감격스러워요. 너무 이쁘다. 역시 이제 벤츠 S는 실물을 보셔야 되고, 실내가 진짜 너무나 혁신적으로 바뀌었어요. 잠깐만, 여기다 뽀뽀 한번 할게요. 어, 좋은데, 좋다. 형 만져보세요. 네. 오. 네, 그만. 초는 안 시켰습니다. 네, 2초면 진짜 오래 만진 거예요. 네, 2초면요? 아까 제가 비닐 드렸잖아요, 그래도. 아, 네네네. 아, 진짜로 너무 기쁘고, 정말 조용히 왔어요. 깜짝 출고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S를 갖고 싶다고 네. 그렇게 외쳤잖아요. 더 좋은 차도 막 많이 하고 했지만, 저에게 S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제가 어린이입니다. 오늘 어린이에요. 어른이. 어, 어른이로 할게요. 어른이. 이 영상이 올라갈 때 10만 명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안 됐으면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렇죠. S 클래스로 10만 명 구독자 확보. 아, 저는 느리지만 이렇게 꾸준히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또 자동차로 막 엄청 전문적이지도 않고 정말 자동차로 예능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또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제 10만, 20만, 3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로 한 30편 뽑아낼 거니까 마음의 준비 좀 해주세요. 꼭 뽑아야죠. 네. 네. 아, 감격해. 쳐버렸습니다. 눈물 안 나오는데요? 아, 절대 안 나와.